대구에서 1억 8천만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마피만 1억 8천만 원인데요. 더샵 수성 오클레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입니다. 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최근 6억 3,200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수 있는 이 수성구에서 마피 1억 8천만 원이 나와 이 대구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억 원대 마피가 쏟아지는 이 대구 분양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3년 전만 해도 사실 이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억대 프리미엄 웃돈이 붙는 이런 전매 거래가 이뤄졌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정반대입니다. 이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이 마피라는 게 치열한 청약 경쟁률 없이도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마피가 1억 원대씩 붙기도 하는데 이런 붙은 매물에도 매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 대구 분양 시장이 처참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1억 8천만 원 마피가 붙은 이 더샵 수성 오클레어 단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이미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낮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2021년 7월 청약 당시 제가 그 결과를 좀 찾아봤습니다. 84제곱미터 이 평형에 해당하는데 84A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당시 1.97대 1, 84B 같은 경우에는 2.42대 1을 나왔습니다. 어마하게 경쟁률이 높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약할 사람은 뭐 청약했다 이 정도로 이제 평가가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 대구 더샵 수성 오클레어 분양가는 그야말로 당첨되지 말았어야 할 청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프리미엄이 1억 8천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용 84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8억 1,200만 원 정도 선인데 현재 이 분양권이 아까 말씀대로 6억 3,200만 원에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억 8천만 원의 마피에 이 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도 필요 없이 이 오히려 1억 원, 1.8억이니까 이 계약금을 빼면은 1억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금을 이 새로 산 매수자 대신 내주고 그리고 1억 원의 돈을 추가로 이 매수자에게 주는 꼴이 돼버린 셈입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1억 원 이상 마피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단지, 그리고 뭐 대구 중구의 경남 센트럴팰리스 분양권에도 막 각각 최근에 1억 1천만 원, 1억 원대 이제 마피가 붙어 있습니다. 이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요 내용을 보면은 마피 1.1억 원, 1억 1천만 원, 마피 1억 1천만 원, 마피 1억 1천만 원. 이게 뭐 같은 매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매매가 4억 3,900만 원, 분양가보다 이제 1억 1천 100만 원 가량 이제 저렴하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쯤에는 이 마피가 5천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넉달새 마피가 한 6천만 원 가량 더 붙으면서 1억 원을 넘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만촌 엘퍼스트 이 101동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인데요. 마피가 현재 1억 원까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역세권 단지임에도 현재 매수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단지들도 현재 마피 물건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분양 시점이 지나서 현재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 분양권이 시장에는 많이 나왔지만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서대구 KTX 영무회 다음이라고 하는데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분양권 여기 P 보시면은 마이너스 7,500에서 뭐 7천만 원 선, 7천에서 7,500이 정도 선에 이제 나와 있고 이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현재 3억 후반대에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18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 역시도 현재 입주가 이제 한 달도 채안 남았는데 전월세 매물이 상당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이 아파트도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입주 후불 꺼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마피 매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대구 아파트 입주율, 이 마피 물건이 소화 안 되고 이제 전월세도 안 나가면서 이 1월 대구 입주율이 현재 64.9%인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68.9%와 비교하면은 4%포인트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입주율이 66.6%인 것과 비교해도 한 2%포인트
정도로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비용이 크게 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주택이 또 팔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또 더해지면서 이 시장 외부적 요인 외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까지 수요를 웃도는 그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도 이제 시장의 좀 악재인데, 급증하는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 자료를 보면은 올해 2023년에 3만 5천 가구가 입주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대구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기록한 2008년도에 3만 4,688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물량이 올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 다들 알다시피 대구 미분양 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그 12월 기준으로 68,107가구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13,400여 가구 정도로 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 대구에 이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점차 악화하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R14 조사에 따르면 이 올해 대구 분양 예정 물량이 15,43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대구 분양 물량을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이제 부산이 한 27,600가구로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 대구에 나오는 건데요. 2024년 내년에도 한 2만에서 2만 5천 가구,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요 정도로 이제 분양 물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청 추산으로 대구 인구수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 전체 인구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이 2013년 그리고 2012년 요 정도로 보면은 2010년도 초반에 25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22년에는 236만 4천 명으로 10년 동안 5% 이상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구시에서도 인구수가 확실히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대구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두고 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분양 물량 탓에 대구 주택시장이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시에서는 뭐 다들 뭐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곳이 다 타워크레인이다, 대구 전역의 공사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 현장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구발 부동산 시장 후폭풍으로 뭐 대구, 경북, 그리고 이 지역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쌓이다 보면은 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경색에 이제 분양하고 입주를 했을 때 입주 시점에 이제 잔금 같은 것들은 이제 시행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돈을 제때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이 자금 경색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이 돈줄이 막히면 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난달 13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큰 대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제 집값 경착륙을 막기에는 그럼에도 역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부동산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이 서울 집값이 먼저 반등을 해야 지방 광역시 집값이 순차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 일대 집값 반등세가 보이지가 않고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장기적으로도 다른 지방 광역시, 다른 도시들보다도 먼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땅집과 연구소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